네, 제 옆에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글쎄요. 뭐 솔직히 이제 저랑 오랜 언론계 동지였던 신학림 위원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 안치호선 운동할 때부터 저랑 같이 있었는데. 몰랐어. 그래서 하여튼 신학림 위원장 구속시키고 저 뉴탐사 강진구 기자 지금 뭐 강요미수로 압박하고. 네. 저도 뭐 계속 기소를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총력전을 펼치는구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태블릿 이 진실을 파헤쳤는데 계약서를 보면은 태블릿을 누가 썼고 뭐 요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를 했는데. 그래요? 검찰과 SKT가 합쳐서. SKT, 최태원이. 이게 제가 뭐 검찰과 대재벌이 위조했다고 얘기하려면 제가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런 얘기 떠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위조가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이제 제가 허위사실을 보였다고. 아,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네. 위조가, 이거는 우리가 뭐 명예훼손 사건들처럼 무슨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예. 위조가 됐냐, 안 됐냐는 완벽한 이 과학적 팩트 문제거든요. 근데 위조가 됐어요. 하여튼. 네. 됐는데 기소를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뭐야? 위조 기소야? 뭐야? 아니, 나는 과연 재판은 얘네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판사를 매수하지 않았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재판하면은 이건 무조건 제가 이기게 돼 있는데 위조라는 물증을 변 대표가 갖고 계신데 제가 안 갖고 있으면 최태원 집 앞에서 제가 어떻게 집회합니까?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 재벌인데 근데 하여튼 법원은 저는 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단서가 잡힌 게 우리 이제 그러니까 판사 한 명 매수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국민참여재판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변 대표님이? 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일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마트폰 이런 거 써봤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 그렇죠. 이 계약서 위조인지 아닌지는 일반 국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공소장이 날라올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겁니까? 안내서가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아, 그게 항상 먼저 옵니까? 무조건 같이 옵니다. 이게 근데 빠져있어서 우리가 항의 전화했더니 당신들은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이. 왜, 법원에서? 법원에서. 행정처에서? 그 되게 우스운 일이, 국민참여재판은 우리가 신청도 안 했잖아요. 예. 왜 안내서를 왜 안 보냈냐고 했더니, 이미 당신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미 매수가 됐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그냥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되기 위해 신청서를 내고, 네. 저희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방송에서 막, 매수했다고 난리치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심의하려면은, 단독이 아니라, 세 명 합의부로 옮겨야 되거든요. 네. 결국 세명 합의부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 거죠. 오, 싸워서 이기셨네. 어쨌든 이긴 거죠. 이거 단독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SKT가, 이, 지금 최태원 씨가 너무 큰 재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뭐 노소영 씨하고. 노소영 재판에서 지면 끝나는 재판이고, 사실은 태블릿 계약서 위조도 지면 끝나는 재판입니다, 이거. 대재벌이 검찰하고 짜가지고 증거 조작했다니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원래 태블릿 그 JTBC가 고소한 재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계약서 위조가 걸린 겁니다. 증거 하다가 네. SKT 계약서 위조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그 세 명 중에 정재현 판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SKT 법무부사장을 옮깁니다. 재판을 하다가 그놈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도 판사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관계된 사건 JTBC가 우선 그랬지만 SKT 계약서 위조가 이슈가 됐거든요. 딱 사표 쓰고 옮기자마자 그럼 나머지 판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SKT 관련된 사실조회를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다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증거를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증거 보존 기간 5년이 넘어서 증거가 다 소멸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재원 판사가. SKT 대외협력 총괄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사가. 판사가 그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판사는 원래 얌전한데, 그냥. 우리 뭐. 영업이나 뭐 관리 같은 잘 못하죠. 제가 이제 언론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따기 때문에 네. 제가 대외협력을 많이 만나는데, 대외협력은 접대 골프 쳐주고, 술 말아주고, 이게 대외협력인데, 난 세상에 처음 봤어요, 판사가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보면 SKT의 대외협력은 지금 모두 법원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재판이 워낙 사이버란 게 많으니까. 검사 로비 갖고만은 안 된다? 예를 들면 노소영 재판은 검사 로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판사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1심 때 이겼단 말이에요, 차태현이가. 근데 이겼더니
그 최태원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판사가 로펌으로 옮겼는데 걷다가 SK가 일거리를 확 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 제 재판은 어떻게 하겠냐고. 재벌 힘들게 싸우고 계시네 우리 변 대표님.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나중에 뭐 한번 기회가 되면요 계약서 주는 거 제가 5분만 설명하면요. 네. 우리 다 제가 써봤을 거 아닙니까?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재판에 올려서 그냥 하늘은 그냥 내가 노랗다고 너야 이렇게 했다는 건지.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뭐, 우리 안진걸 소장부터, 뭐, 송영길 대표까지, 국민참여재판 해라고 이제 좀 서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승부처 같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게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시작될 텐데. 그래요? 예, 예. 요게 뭐 저희한테는 큰 승부처 될 것 같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겠네요. 예, 예, 예. 자, 요즘에 이제 가장 그 핫한 게 결국은 이제 그 누굽니까? 임성근이, 이종호, 김건희예요. 그 어제 박균태 의원실에서 그 한 도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 뭐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변 대표님이 보시 변 대표님 뇌피셜로 한번 분석 좀 일단은 해주세요. 일단은 네. 지금까지 1년째 끌고 올 때 대통령실 입장은 윤석열이 개입 안 했다로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결국 윤석열이 개입했다고 슬쩍 인정을 했습니다.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슬쩍 풀려놓고 청문회 때 가장 중요한 이종섭 장관의 말이 바뀌죠. 지금까지 윤석열이 개입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나도 개입 안 했다. 나도 그 무슨 뭐 서류 이첩하고 그런 거 개입 안 했고 네. 박근혜가 개입 안 했다 그랬다가 예, 예. 윤석열 개입이 인정이 되니까 장관이 완전히 말이 180도 바뀌어서 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네. 윤석열의 지시로 우린 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직권남용에 대한 이 범죄를 상당히 면책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우린 했다로 바뀔 싹 바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아. 대통령은 포괄적 이 권력자 아닙니까? 예. 그 그러니까 사실 직권남용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이제 형사소추가 면제되니까 네. 버틸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아 그게 이제. 자기네끼리 참모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회의 나가서도 증언 선수 네. 거부해라. 뭐 그렇게 네. 딱 일단 거짓말 좀 말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지금 네. 이 보수 노인층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여론 공작이 먹혀 들어갔어요. 아니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보호 못 해주냐 군 통수권자가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한 겁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잠깐만 정리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적잖이 지금 어차피 불어나는 계속 가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맞추자. 근데 그것이 대통령이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는데 그건 형사소추도 안 되고 직권남용죄라는 게 참 법리적 대통령은 이제 임기 동안은 형사소추가 안 되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 지시니까 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라도 상당히 이제 면책이 되니까 자기들이 막 나가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법리적으로 정리한 일단 거예요. 일단 정리한 거고. 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수층에서는 네. 국군총 통수권자가 사단장 한 명 못 지켜줄 수 있냐. 아,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지금 해놨죠. 해놨죠. 그래서 탄탄하게 이 빗장수 해놓은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예. 그럼 왜 임성근을 이렇게까지 지금 보호해야 되냐.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청문회 때도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그럼 정권을 보호해? 뭐야, 정체가. 나도 모른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로비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로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제가 정치적 판단했을 때는 로비설이 규명돼야 돼요. 그게 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빗장수 이건 대로 대통령이 좀 오버해서 했더라도 했다 이러면요 탄핵까지 하기 쉽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로비설이 규명되면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네, 이건 선의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잖아요. 아.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사건 가지고 사단장까지 날리면은 누가 지휘를 하냐 이런 선의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지만 선의를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로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끝장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되는 거죠. 로비는 어제까지 저희들이 인터뷰하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임성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김건희가 나타나는 소리 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로비가 어떻게 돼요? 김건희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폭발적이죠. 근데 그 단서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다만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예.
국민들에게 어 이게 이런 그림이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어.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JTBC가 보도한 게 예. 그 자체만으로는 로비설 입증이 안 되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이 해병대 출신의 뭐 사회 저명 인사들, 뭐 변호사하고 그 경호처 직원 경호처 직원들도 있었고 그 좀 제일 중요한 이종호 그 김건희 재산 관리인 이종호라는 이제 뭐 브로커. 네. 이 사람들 다섯 명이 이 포항의 이 해병대 기지에 이제 골프 초청을 받은 거죠. 사단장으로부터. 임성근으로부터 받아서 이 함께 가서 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다 이거예요. 네. 못 간 건 좋은데 거기 이제 군부대 골프장을 가려면은 당연히 이 사장님 추천이면요 인적상 다 올라갑니다. 미리 들어가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고 다 들어가지 그치. 임성근은 지금 이종원한 존재를 누군지 모른다고 본 적도 없다 그랬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당시 골프 초청의 명단은 임성근한테 올라갔을 거고. 그렇죠. 그건 봤을 겁니다. 최소한 이종호가 뭐 어떤 밸류 무슨 뭐 투자자고 알았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다섯 명이 아주 가까운 사이다. 해병대 선후배로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멋진 해병을 거고 이 사람들 내에서는 이종호가 김건희의 재산 관리라는 거는 알았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죠. 그렇겠지. 수도 없이 떠들었다. 아. 이종호가 나 김건희 잘한다. 수도 없다.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장이 직접 초청한 골프에 이종호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사단장이 경호처 직원 잘한대요. 그러면 그 주도를 한 건 경호처 직원이었죠. 그렇지만은 경호처 직원이 나머지 세 명을 데려오려면은 네. 임성근에게 누군지는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누군지는 그러면은 그 변호사 변호사라고 치고 이종호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그냥 투자자?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이종호가 김건희를 안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모임에서 팔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경호처 직원도 거의 정보원과 유사한 사람들이고 해병대 사령관급이면은 그 사람도 거의 정보원 수준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소개한다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이 이미지를 주는 걸 소개하게 돼 있는데 김건희 재산관리인이라고 소개를 안 했겠습니까? 네. 이거 했다고 봐야죠. 했다고 봐야죠. 나중에 골프 모임이 안 돼가지고 못 갔을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있었을 거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최혜병 문제 관련해서 임성근이 로비했다는 소리 치는데 로비라는 거는 혼자 뛰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임성근이 김건희하고 통한 적 없다. 예. 임성근이 이종호하고 통한 적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치도 예. 아주 가깝다고 자기 인정한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라 얘기하는 경호처 직원한테는 통할 수 있겠죠. 통화해서 그 김건희 재산 관리 있지 않냐. 예. 해달라. 그리고 그 다섯 명의 성격이 그 한마디로 임성근 후견인들 같아요. 임성근 팬클럽 같아. 네, 그러니까 뭐 팬클럽 후견인이든 후견이나 이제 임성근을 이번 정권에서 밀어서 이제 승진은 이제 해병대 장군도 이제 이 별 네 개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령관에서 별 세 개에다가 네 개까지 가자. 이렇게 로비하는 이 사람들이었으면은 당연히 이종호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이종호가 누구한테 로비했겠냐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 터진 건 막자. 뭐 그런 거. 일단 이거 막아야지. 막아야지 뭘 사령관을 했지. 삼성전자 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임성근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호처. 네. 경호처 사람들하고 다섯 명은 야 네가 듣지 않냐 막아라. 이런 정도 움직임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어저께 부승찬 의원실에서 뭐 자료를 낸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이 임성근이가 1년 내내 포항 그래서 골프를 쳤대. 일주일마다. 하여튼 뭐 군인들은 뭐 체력 단련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군인들이 워낙 많이 쳐서 하긴 한데.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난민가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가인 초대했을 거라고. 또 이제 폼 잡으면서 뭐 헬기를 보낼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민가인 내역을 뽑아보면은 저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종호한테 로비했다 그러면은 아니 골프 한두 번 쳤다 그래서 로비가 되나요? 아니잖아. 인간 생리상. 그 전에 골프도 많이 치고 뭐 이해관계도 있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얘기 나온 얘기는 누굽니까 그 이종호가 해병대 사병 출신이래요. 네. 근데 임성근이가 중령일 때 같이 있었다는 거야. 사병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야.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는 거지 도시. 자 이렇게 되면. 저는 김건희하고 임성근하고 만났을 것 같아. 최소한 한두 번은. 아니 저는
그게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도 로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로그가 가능하고, 네. 왜냐면, 막, 통화 기록 착구할 때, 네. 이종호하고 임성근하고 통화 기록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임성근하고 김건희 통화 기록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그게 없이도 이 시스템이면은 로비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추정은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예. 근데 만약에 직접 접촉이 없었다 그러면요. 수사에서 밝히는 건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근데 이제 그게 임성근이 지금 핸드폰이 지금 넘어가 있죠. 공수처에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다 그러는데. 네, 아. 네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고. 아니, 보내시기 어렵다고 지금 전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비번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걸 다 알려줘가지고. 비번이 28차례래.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수사할 때 이 비번 감추면요. 비번 열라가면 다 열었어요. 예. 왜 다 열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안 열어도 된다는 거는 한동훈이 알려줘가지고. 지금 다요. 다 걸려있어요. 와. 자, 그리고 또 하나, 변 대표님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어제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얘기 나오더라고. 강 실장? 그 사람이 이제 저는 검찰청장 비서실에 있던 사람. 부속실. 국가안보실. 그 800번이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하여튼 또,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실이 모든 게 동원됐어요. 경호처까지 얘기 나와요, 지금. 거기에 또 관련된 기관이 법무부, 또 국방부. 아, 법무부는 아닙니까? 국방부, 또 이제 방첩사 얘기가 나오고, 경호처가 나오고. 야, 이거는. 이게 안 된 게.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안 된 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박정원 대령이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어. 윤석열이 지시 한번 하면은 원래 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박 대령이 버텨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타당하니까. 예. 해병대 내에서는 이견 없이 넘어간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받아올려니. 받아올 수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 아, 이미 넘어 이첩됐으니까. 이첩된 걸 받아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안에 즉시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군내에서의 성폭력이나 사망 사건은 군대가 수사하지 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여서 그렇죠. 기초 조사만 하고 바로 넘기라 그랬는데 넘긴 걸 받아올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받아올려니 이게 이게 말이 먹히겠냐고요. 예. 아. 그러니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오마이뉴스에 난 거 보면 그 부속실장 강실장 그 사람이 한 3분마다 전화를 해. 임기훈 비서관한테. 그냥 받아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쉽게 안 줬을 겁니다. 네. 아, 저 경찰청에서? 쉽게 안 줬을 거예요. 네. 아, 지네들이 문제가. 주는 제도가 없는데. 주는 제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총동원 된 거죠. 이게. 아, 일찌르고 절찌르고. 원래는 해병대로 받아오라 그랬겠죠. 박정원 대원보다 안 받아오니까. 안 받아오니까. 그걸로 직접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경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담당 부서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서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안보실에서 했던 일이 유재근이나 이리로 넘어간 게 이지원이나 예. 이시원이나 해병단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경찰까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네들이 회수라는 용어를 뺏어 왔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성근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그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제 빼라고 이제. 조선공부에다가 이제 얘기하는 빼라고. 그 얘기하는 8명 중에서 임성근만 빼니까 이것도 혐의를 다르게 조정해야 되니까 계속 본 거예요. 예. 이거 빼고 이제 또 박정원은 또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 야, 항명죄 처리해. 아, 근데 그걸 윤석열이 지시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일사불란하게 안 되니까 이제 다 때려버린 거예요. 다 때려버린 거예요. 예. 장관, 차관, 뭐. 유재원한테도 전화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직접 다 때려. 유재원한테 왜 전화한 거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회수가 잘 안 돼서 그게 회수 문제인데 회수가 안 되니까 경찰한테 직접 하기 위해서 이쪽에 간 거죠. 네. 유재는 경찰을 때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통령실이 움직인 거는 더 나아도 의미가 없다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윤석열이가 내가 시켰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로비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근데 로비 라인 잡으려면은 이건 특검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종화하고 김건희 이쪽 네, 지금 나오는 이거는 얘기들. 완전히 이거는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압수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 몇 명 감옥에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공수처는 쉽지가 않아요. 공수처는 이 검사 한두 명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수사하는 거 막지도 못해요. 공수처 윗대리가. 근데 예. 영장을 안 쳐줘요. 영장. 그러니까 이미 지금 최소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유재은하고 이시원 감옥 집어넣었어야 돼요, 원래부터. 그렇지. 네, 근데 이 강제 수사가 안 되니까 계속 말 맞추고 증거 조작을 하니까
로비를 잡는다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특검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데, 로비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그냥 대통령의 선의로 한 게 아니다. 아, 이거는 불법 로비를 하려고 국가 시스템 붕괴시켰다.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뭐, 제가 보기엔 다음 주 되면 또, 이번 주말에 다음 주 되면 뭐 또 튀어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언제입니까?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갈라쓴 거예요, 완전히? 나 혼자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 언론에서는 완전히. 조중동이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사기치는 예, 거예요? 아니, 사기입니다, 이거. 예. 왜냐면,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켜야지 재직권 가능하기 때문에. 아.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조중동이. 아. 옛날에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차별화하듯이, 예를 들면. 그때 진짜 차별화했지. 그때는 실제로 박근혜 이런 거 어느 시간이요? 저는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예. 윤석열이 원래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인데 예. 조국하고 싸우면서 보수로 넘어와서 마치 윤석열이 보수의 화신인 것처럼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조국도 다 쓸어버리고 이재명도 구속시키고 문재인도 구속시키고 이렇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따지면은 괴롭히기만 했지. 이재명만 괴롭혔지. 사실은 문재인 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수가 속아 넘어갔어요. 똑같은 사기극을 또 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때도 조중동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조중동이 윤석열이 문재인을 구속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임명한 검찰총장이 문재인 구속할 걸 사기쳐서 보수를 넘겼는데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을 칠 거라는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이 독국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 조중동이 고수다, 이것들은. 그래서 지금 한동훈 쪽은 이미 주진우 같은 검사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진우가 들어가 있어요?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주진우가 완전 윤석열 쪽 아니에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검사가 몇십 명이 있는데, 둘이 뭘 싸웁니까? 그리고 이 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데, 다 죽는데. 지금 거의 조정이 됐어요, 한동훈 성명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은행이냐면은, 예. 한동훈이나 주진우나 이런 이 검사의 이 법 기술자들 볼 때는, 대한 변협 정도만 추천해주면은 마사지로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3의 인물 추천해라. 그러니까 그 제3의 인물이 원래는 변협이 그렇게까지 파랑적이지 않은데 이 검찰 정권 들어오니까 이 변협이 완전히 그냥 윤석열 친위대가 됐거든요.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협이. 그러니까 변협을 임명한다? 사실 윤석열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을. 윤석열이 지가 만만한 또라이 하나 임명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자는 얘기야, 한동훈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 한동훈이가. 그래서 한동훈 쪽에 있는 그 함운경이도 우린 윤석열을 보호해주러 들어왔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둘이 싸운다기보다는 예. 윤석열이 저지른 실정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가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고 차기를 만들어야 되는 한동훈, 주진우 같은 검사들은 마사지라도 하자, 국민도 한 번 더 속이자 요 의견 차이예요. 아...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연 배우들이에요? 지금 뭐 윤상현이니 뭐 나경원이니 특히 원희룡 못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 차이 있는 건 있으니까 윤석열이 안 받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이?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야 그냥 다 잡아들이면 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국민을 그렇게 속이려는 생각은 좀 덜하는 사람 근데 잡아들이면 된다는 사람이고 한동훈이는 속이는 데 능한 사람이니까 방법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원희룡 같은 사람은 이제 요 틈을 보고. 야, 한동훈이가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 해가지고, 원희룡을 일단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쟁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기는 편이 윤석열 편이에요. 아, 이거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당 선거는요. 네. 원래 이기는 편이 대통령 편이지, 대통령을 죽이려고 당선된다? 그런 사례 제가 딱 하나 가는 게 김무성 사례인데. 김무성? 근데 김무성 사례도, 일부러 죽이려고 당선된 건 아니고 네. 당선되고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근데 그때보다도 한동훈과의 이 윤석열 사이는 훨씬 가까워요. 박근혜와 김무성 비교했을 때. 그래요? 공동체잖아요, 자기들은.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공동체 아닙니까? 아니 김건희하고 한동훈 관계는 어때요? 김건희하고 우리 한동훈 관계에서요. 그 카톡 300개가 아직도 지금 미스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진짜 사회생활 제가 그래도 한 30년 했나 네. 20대 때 따지면은 네. 난 내가 알고 있는 그 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부인의 전화번호를 내가 아는 경우가 한 두세 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없지. 근데 걷다가 전화를 건다거나 카톡을 한다 그 분이라고 한 번도 없어요 평생. 그렇지. 근데 한 분은 그런 이 독립적 관계도 아니고 그 자기의 이제 검사 동료이자 선배인데 그 검찰에 일하는 게 얼마나 내밀한 일입니까? 사람 잡아다니는데. 한동훈 표현이 그거예요. 윤석열에게 보고할 게 있는데 윤석열 전화가 안 될 때마다 김건희한테 카톡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은 김건희하고 상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윤석열은 술 처먹고 있고 김건희하고 상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철이들. 예예. 예, 그럼 그 관계가 또 얼마나 깊은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명수 기자가 그 뭐 한동훈 좀 보자 그랬을 때 바로 연락 한동훈 소개시켜줬잖아요. 김건희가 그 정도 관계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깨지겠습니까? 그것도 불법에 분명히 나쁜 짓 했겠죠. 한동훈과 김건희가 뭐 조금 착한 일 했겠어요? 네. 나쁜 일 같이 한 놈들이 원래 오래 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죽으니까 한 놈 죽으면은 같이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감정적 문제지 그걸로 인해서 판을 깬다는 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감옥 가면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끝나면 같이 가. 아니,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같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죠. 노태우 앞에 세운 것 뿐이지. 노태우가 그때 얼마나 음해를 당하고, 뭐, 장세동이 나오니, 누가 나오니 했는데, 결국 노태우 같이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백담사 쇼 하고. 그러다 저는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싸움은, 뭐, 지금 범보수가 한동훈을 공격을 한다는데, 한동훈 공격할 때,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공격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고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조작날조로 감옥 집어넣었다. 한동훈은 역적이라고 치면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보수들이. 그거 말고 이번 선거에 변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때 누가 돼요? 한동훈이 심칠 지지율은 좀 높은 것 같더라고 제일. 한동훈이 된다고 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밀어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네. 7월 23일 전까지 윤석열이 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 떨어뜨리려고 작정하잖아요. 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 이제 조사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 뭐 한동훈 딸. 아니 그거를 안 해도. 네. 그냥 윤석열이가 그냥 어떤 식으로든 그 자기 참모를 통해서든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보수의 습성상 그거는 보수는 이제 원래 이 권력 회바라기들이기 때문에 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액션이 안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는 뭐예요? 홍준표는 애다, 뭐, 쟤는 만나지도 않겠다. 왜, 대구에 앉아서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아니, 차기를 노리는데, 그럼 윤석열이 차기를 홍준표한테 줍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는데, 홍준표만 하더라도, 만약에 집권한다, 윤석열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근데, 윤석열 자기 안전 보장을 쓴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어요. 김건희도 그렇고. 김건희 마찬가지고요. 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적일 때 윤석열이 한동훈을 뒤에서 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일 안전판이다. 네. 원희룡도 원희룡이 약하지 않으면 나경원은? 뭐. 원희룡은 어찌 보면은 윤석열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죠. 나경원은 뭐야 나경원은? 나경원은 이미 이용당했고. 이용당했고 네. 또 당해 그러면 이번에? 나경원 가지고 아마 한동훈 견제하려고 했는데 약한 거야 나경원이. 그리고 나경원이 이 한동훈을 세게 공격도 안 하고 그래서 원희룡을 긴급 투입시켜버려가지고 나경원은 야, 윤석열이 밀어주면 할만하겠네 싶었더니, 갑자기 원희룡이 튀어나와. 그래서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나경원은 차라리 그냥 오세훈하고 붙어서, 전당대 승패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서울시장 선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누구야? 윤상현은 좀 독자성을 갖고 있죠. 아, 그러니까 윤상현이. 윤상현은 뭐예요? 피를 주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윤상현이 결국 이제 친박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을 박근혜 조작날조 수사를 다 전담했다고 윤상현이가 칠까 말까, 칠까 여기 맞은 거예요. 지금 정광훈하고 윤상현하고 지금 그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정광훈하고 윤상현하고. 예, 예. 이 사람들이 왜 주저하냐면은 박근혜 조작날 조사라 그러면은 사실은 총책임자는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걸 한동훈으로만 제안을 하려고 이 만들긴 했는데 이 하다 보면은 윤석열한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윤석열의 반역자가 되니까 고민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나오셔서는 정광훈이가 한동훈 보수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막을 것이다. 그건 지금 막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막는 방법론이 윤석열을 배신했다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쪽에 먹히지 않기 때문에 조중동 프레임이 한동훈이 끝장내려면은 박근혜를 죽였다고 끝장내야 돼요. 그래서 영남권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지금 영남에 지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홍준표가 그렇게
대구 쪽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 상반이? 그러니까 그 사람 메시지가, 메시지가 지금 사실 홍준표가 사실 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 다 문재인 사령대 출신인데, 윤석열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넘어가되, 우리가 다음 대까지 충성해야 되냐, 문재인의 사령대들에게. 이걸 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뼈 아픈 지적인데, 이걸 범보수가 같이 받아서 칠 거냐, 안 칠 거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칠 때 치더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범보수가, 네. 한동훈 이놈은 문재인의 사령대라고 치면요, 윤석열이가 놀래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오히려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면은 한동훈이 당선되기가 되게 쉽죠. 쉽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원을 받아서 당선됐죠. 아니, 그 지지율도, 당원들 지지율도 한동훈 씨는 높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뭐, 차기 대권 지지율도 나오니까 이걸 염두에 두겠네요. 염두에 두죠. 그럼 윤석열 다음 넥스트는 한동훈으로 가자, 이렇게 정하고 보수는 굉장히 단순해서, 예. 그냥 여론조사 높으면은 그 사람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이상 계획이 없어요. 그럼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한동훈이가 주자로 한동훈이가 더 편하죠. 편하지 뭐. 편하죠. 딱 아주 예. 명백하잖아. 한동훈 편하죠. 예. 윤석열의 예. 아바타, 예. 검찰, 예. 검찰 정권.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이가 당선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당선되는 건 대표가 되면은. 네, 예, 대표 되면은. 왜요? 어떤 점이? 일단은 이 윤석열과 갈라섰다는 사기가 바로 드러날 거고. 아, 사기극이고. 네, 사기극이고. 범보수와 한동훈을 비추했는데 한동훈 당선돼버렸는데 이 범보수는 이제 완전 떠나야 돼요. 정강원 목사. 네, 완전 떠나야 돼요. 완전 떠나요. 네, 완전 떠나요. 어디로 가 그럼? 뭐 저한테 와야죠. 아 그렇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잡아야지. 와가지고 이제 정권 타도 중이라서 딴 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여튼 활발하게 보수하고 이 협력을 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타도 중이라 딴 데 할 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흐르는 경향 수준. 그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다 보입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네. 태울 PC, 그게 국민재판이 언제부터? 7월 말에 시작할 것 같은데. 아, 준비 잘 하셔야겠네. 국민참여재판은 그냥 하루 만에 끝나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네. 정상적이면 하루 만에 계약 수위도 밝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윤석열 이 조작수사의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싹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건강하시죠? 아, 송 대표는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 재판 지금 좀 도와주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